한 뷰스룸으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뷰스룸 리포터 김로사입니다. 거기 뷰스룸이죠? 길거리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네? 뭐라고요? 다들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 없어. 거리가 흥해요 흥해. 최근 가로수길, 연남동, 이태원 일대에 출몰하던 인싸들이 사라졌다는 제보입니다. 도대체 인싸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분 완전 인싸 같지 않아요? 제가 한번 쫓아가보도록 할게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홍대에 위치한 비비드 스튜디오예요. 크리에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비비디안을 뽑고 그들과 함께 컨텐츠를 제작하기도 해요. 게다가 제품을 활용한 수정 메이크업 서비스를 비롯해 1일 유튜버 체험, 셀피 촬영까지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죠.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제가 그럼 지금부터 뷰티 유튜버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뷰스룸의 김 기자예요. 인싸들이 필수템 초록색이죠? 어때요? 저도 좀 인싸 같나요? 친구들끼리 프라이빗한 뷰티 체험을 하기 딱 좋은 곳이네요. 오늘부터 나도 비비디안! 홍대 비비드 스튜디오에서 나만을 위한 컬러를 찾아보세요. 또 다른 인싸들의 공간인 이곳은 뷰티 브랜드 스톤브릭의 매장 앞입니다. 레고처럼 생긴 귀여운 패키지가 돋보이는데요. 스톤브릭의 100여 가지 컬러를 자유자재로 조립하고 구성할 수 있는 스틱스 플레이도, 내 피부톤과 맞는 컬러를 찾을 수 있는 퍼스널 컬러 진단 체험, 셀피 등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날을 위한 립 아트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올 여름 시선 강탈 립 메이크업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장난감처럼 귀여운 스톤브릭 메이크업으로 내 얼굴에도 컬러를 더하고 쌓는 재미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인싸들의 새로운 뷰티 성지, 다채로운 컬러와 재미있는 체험 공간이 가득한 홍대로 오세요.